내가 지금 자다가 똘똘이가 왔네, 이쁜이. 내가 자다가 몇 시에 일어났나? 지금이 6시 40분인데, 어제 몇 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내가, 저기, 뭐야. 아마, 12시나 1시에 잤겠죠? 12시나 1시에 잤을 텐데, 그래도 지금 일어났는데 잠은 그래도 잘잔것 같은데. 지금 또 이렇게 깨니까 또 남편이 운영이가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그립고 슬퍼요. 그래서 이렇게 슬픈 생각이 나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 없이 평안함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불평불만 없이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내 남편 크리스 운영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축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달라고 내가 나중에 죽어 천국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남편을 평생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 살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남편을 만나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물론 천국 가면 엄마도 있고 외할머니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죠. 시어머니랑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죠. 누구는 동물은 뭐 있다 없다 하는데 나는 동물도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루이도 있고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물한잔 먹은 것도 안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잠겨가지고 좀 그런데 앞으로도 내가 천국에 나중에 죽어서요, 천국에 갈 때까지요, 그 시간들을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살 생각을 하니 많이 걱정이 되고 두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나 괜찮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수밖에는 당연히 없겠죠. 워낙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아이인데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밖에는 없겠죠.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데 꿈이라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 근데요, 정말 너무 많이 외롭겠죠? 물론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들고 외로운 사람 많은 건 알겠지만, 그냥 지금 나 자체로만 보면은 되게 외롭겠죠. 어쩌다 보니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가지고 남편하고 둘하고만 친구처럼 애인처럼 가족으로 남편 둘하고만 친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남편이 먼저 가고 나 혼자 남고 뭐 형제 자매가 있냐? 응? 언니 오빠가 있냐? 동생이 있냐? 집에 놀러 오라고 말할 친구가 있냐? 엄마가 있냐? 아빠도 뭐 한국에 계신데 연락 안된지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교회에서 친구도 많이 만들고 그러고 싶은데, 또 9월 달부터 뭐 성경 공부나 모임이 9월 달부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어떻게든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서 그냥 빨리빨리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근데 9월 달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에 그 병원들을 찾아가서 병원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변명이라도 듣고 그들에게 한마디를 날리고 와야지. 지혜로운 한마디를 날리고 싶어요. 아무튼.